미스터 트롯이죠? 미스터 트롯. 최고의 수혜자가 아닐까. 그쵸. 예. 누구냐면, 임영웅 씨 아시죠? 네. 고생 많았죠, 이분도. 진짜로 무명시절도 많았고. 1991년 6월 16일. 사주가 그런데, 이분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처럼 주구장창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추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날개를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분은. 날개를 치고. 모르겠어. 우리가 평생 알 수는 없는 것 같아. 평생은 알 수 없어도 보면 뭐 10년, 향후 10년. 10년 동안은 이분은 몰라. 그래도 사주에는 평생 먹을 게 있단 말이야, 사주에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그래도 인정받고. 몰라. 목소리가 보면 뭐 다른 것 같아. 한인 목소리 한도 들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분은 달라. 그전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운도 따라야 되고. 근데 운이 치고 들어오니까 향후 10년은 괜찮고. 근데 모르겠어. 와. 전성기는 계속 노래는 하면 할수록 이분은 더 모르겠어. 깊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다 보면 지금도 봐봐. 어쨌든 뭐 CF니 뭐 노래니 안 나오는 데가 없잖아. 안 나오는데. 근데 잠깐씩 이분을 몰라 더 움직이려고 또 잠시 쉬었다 또 들어왔다 쉬었다. 지금 또 노래하는 거 나오지 않았어요? 뭐, 음반은 낸 걸로 알고 있어. 이것도 되게 좋은데. 음반은 내나? 네. 원래 무슨 뭐라고 하던데 노래를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올 내년에 뭐 10년까지는 그래도 탄탄하지 않나. 그런데 몰라 한 3년 쯤에서 몰라 반대파가 또 나오지 않을까. 얘를 갖다가 또 임영웅 씨를 갖다가 또 너무 또 뛰어넘으면 안 되니까 또 누구를 또 키워주려고 하지 않을까. 3년 꼽이 좀 3년째 됐을 때 움직였을 때 잠깐에 흔들렸다가 몰라 10년은 향후 10년은 편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면은 거의 방송에 잘 안 나오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 않을까? 일부러 그런다고? 베일에 쌓여야 되니까. 아, 쌓여서 이제 제2의 나오라? 그럴 수도 있죠. 나오라 삼촌 노래는 좋은데. 근데 몰라 걔는 임영웅 씨는 몰라 깊어져 자꾸 노래가 깊어지고 한이 깊어지고 사람 인간들도 몰라 한 섞인 그 목소리가 나와야지 반소리가 됐든 우리는 전통 우리도 뭐 이런 무송이 됐든 그 한이 품어져서 나와야지 그 진짜 노래 같지 않나. 그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임영웅 씨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다고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잖아 어쨌든. 그건 잠깐 반짝이지만 모르겠어요. 평생 가지 않나. 저 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지지 얕아지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어쨌든 임영웅 씨는 몰라 팬이 너무 많아 지금도 많기 때문에 이걸 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더 많아지면 많아지겠지. 더 잘 된다? 더 잘 되죠.